벤투호의 김영민 코치님은 대표팀의 전술 훈련, 패스 게임, 스몰 사이드 게임 훈련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K리그와 해외 경기들을 지켜보며 선수들을 체크합니다. 또한 축구와 관련된 아시아 국가의 정보를 수집하고 벤투호에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축구 외적으로 벤투 감독과 한국의 문화적인 부분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요. 김영민 코치는 어린 시절 캐나다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능숙하게 다룬다고 합니다. 때문에 벤투호에서는 토능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예선 이후 김영민 코치의 시원한 머리를 보고 삭발한 이유를 궁금해하는 축구팬들이 많았는데요. 이 삭발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김영민 코치는 최종 예선 기간에 선수들에게 월드컵 본선 진출 공약으로 삭발을 내세웠고 실제로 월드컵 본선 진출을 달성한 직후 시원하게 머리카락을 밀었습니다. 선수들의 반응은 어땠냐고요? 그다지 반응을 해주지 않았다는 오픈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끝!